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조금 와일드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요거 사육장은 우선 홍가성개미 사육장이에요. 지금 워커가 한 약 50마리 정도 있고 이제 여왕개미는 한 마리가 있는 사육장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다 보이시죠? 여기에 일개미들이 꽁꽁 뭉쳐 있어요. 여기 아래에 알도 되게 많거든요. 두둥 두둥 이 친구들이 이제 동면을 하려고 서서히 이제 뭉쳐가지고 활동을 거의 안 하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일개미가 한 50에서 한 60마리 정도 있는 이런 좀 초기 군체라고 하죠. 이런 군체들에게는 대략적으로 이제 만약에 여왕개미가 가시 신여왕개미가 들어가면 한 마리에서 한 두 마리 정도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와일드하게 진행한다 했었죠. 자, 이 가시 신여왕을 세 마리를 넣어놨습니다. 분명히 이 세 마리가 다 숙청당할 수도 있고 이 중에서 한 마리만 성공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을 하는데요. 이 가시개미는 보통 가을에 결혼 비행을 해요. 뭐 빠르면 9월에서 늦으면 11월까지 이제 자연 속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이제 여왕개미인데 이 친구들은 기생을 해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많은 영양분을 초기에 필요로 해서 그렇기도 하고요. 턱 모양이 알집을 뭐 자르거나 뜯지 못해서 일개미를 태어나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처음에 그래서인지 이제 결혼 비행할 때 여왕개미 숫자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다고 합니다. 기생할 확률도 굉장히 적고 해가지고 가시 신여왕개미가 발견이 많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세 마리를 넣어서 이제 자연적으로 페로몬 복제를 도와주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넣었을 때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렇게 세 마리를 넣습니다. 원래대로라면은 페로몬 복제를 하는 시간을 이제 팬통이나 작은 통에 넣어서 합니다. 그 이후에 페로몬 복제가 되면은 기생할 확률이 굉장히 큰데 그럴 시간 없이 바로 넣기 때문에 이제 자연적으로 스스로가 일개미를 만나면은 빠르게 페로몬 복제를 해서 싸움을 좀 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개미가 도망가는 거를 빨리 붙잡아야겠죠. 처음에는 이제 자연 속에서는 일개미를 만나면은 보통 목을 물거나 한 마리를 계속 따라가 가지고 페로몬 복제를 한다고 합니다. 오 이 친구 오 뭐야 오 지금 오 홍가성개미 일개미 한 마리 나왔어요. 오 이거 스스로 나왔죠. 지금 아직까지는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우선은 일개미가 한 마리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 저기 보이시나요? 저기가 군체가 왔다 갔다 하는 저기 입구거든요. 근데 방금 가시 신여왕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저기 들어가려고 하다가 나왔습니다. 페로몬 냄새가 나서 그런 것 같아요. 입구인 거를 파악을 하고 그 근처에서 아마 일개미를 기다릴 겁니다. 아이고 두 마리는 친근하네요. 이 친구들은 현재 서로 페로몬 복제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동족 인식을 해가지고 서로 공격을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물론 홍가성개미가 왔을 때도 한 마리를 붙잡고 같이 페로몬 복제할 확률이 큰데 만났어요. 자 홍가성개미가 이제 약간 과동면 상태여서 지금 먹이 활동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신여왕 이 가시개미가 뭐 페로몬 같은 걸 뿌렸나? 저 친구 홍가성개미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하죠? 보이시나요? 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뭘 맞았나? 산 같은 걸 맞았나? 지금 가시개미 여기 두 마리는 오손도손 잘려먹는데 여념이 없어요. 자 이 상태로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여기 일개미 있는데 페로몬 복제를 해야 된단다. 딴짓하면 안 돼요. 굴 입구를 찾으세요. 빨리. 아직 저기 들어가면은 자살행위거든요. 와 여기 한 마리 들어갔습니다. 진짜 큰일 났습니다. 두 마리 들어갔습니다. 제 생각엔 병정개미 친구가 나오면서 숙청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느껴지고요. 아 이런 미숙함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여왕개미들이 나오는 거구나. 벌써 들어갔습니다. 지금 여기 여왕개미를 지키기 위해서 움직임이 좀 바뀐 모습이 보이시죠? 좀 더 일개미들이 여왕개미 쪽으로 좀 더 밀집하는 모습이고요. 좀 다른 친구들은 입구 쪽에서도 경계를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생각 없이 너무 빨리 들어갔어요. 페로몬 냄새를 맡았으면은
들어가면 안 됐었고, 어쩌면 이게 전술일 수도 있죠. 어느 정도의 일개미들을 빼내기 위한 약간 교란 작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외로 친구들이 안에 들어갔지만 이제 현재 가을에 결혼 비행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가동면이 들어간 이제 군체들이 조금 공격성이 조금 낮아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이거는 일개미 입장에서는 싸우는 거고요. 이제 가시 신녀왕 입장에서는 약간 페로몬 복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가시개미의 진짜 기생은 진짜 엄청나게 힘든 것 같아요. 자연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남지? 오,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신녀왕이랑 홍가슴개미, 일개미 똑같이 차려있네요. 지금 한 5시간 정도 흘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안정을 취했습니다. 서로 이제 페로몬 복제하려고 이러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보이시죠? 안 싸우죠. 용량교환까지 하네. 자, 여기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여기 가시 신녀왕 한 마리가 여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거제 병정개미가 알아차린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페로몬 복제를 어제 막 이렇게 한 마리가 계속 영양교환을 하고 그런 것들을 봤잖아요. 와, 이 친구가 훅 들어왔어요. 훅 지금 공격을 조금씩 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 위기를 어떻게 밀면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친구가 좀 위험하면은 빠져나올 법도 한데 그냥 다짜고짜 막 들어가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여기 보시죠. 여기 다른 일개미들이 지금 살짝 공격도 하기도 하고 그냥 냄새 맡고 지나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엄청 큰 친구가 홍가슴개미 여왕개미예요. 와, 신여왕이 아직 페로몬 복제를 못하고 좀 성급하게 들어가서 이 군체가 만약에 기생에 성공을 한다면 이제 가시개미를 제가 내년에 이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한번 시켜볼 계획인데 제 생각에 이 정도면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 보이시죠? 근데 사실 제가 이걸 넣기 전에 제가 어떤 사체를 봤는데 이게 이거 분양자분이 전에 한번 기생을 시키려고 신여왕을 한 마리 넣었었나 봐요. 이 오른쪽에 있는 건 홍가슴이고 왼쪽에가 신여왕이거든요. 제 생각엔 한번 도전을 했다가 실패했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더 능숙하게 더 알아차리고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와, 여왕개미가 보셨나요 방금? 느린 화면으로 한번 다시 보여드리자면 홍가슴개미, 여왕개미가 직접 가시개미를 처형을 하네요.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많은 분들이 현재 가시개미 기생에 대해서 많이 시도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알을 낳는다던가 뭐 워커가 탄생했다는 소식은 하나도 없는데 우선 자연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은 확률이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들 지금 영상을 그때 찍고 나서 하루 지났습니다. 딱 근데 보이십니까? 지금 가시 신여왕이 모두 다 나왔네요.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 기대하셨을 수도 있는데 저도 살짝 기대했습니다. 자, 올해 제가 두 개를 도전을 했는데 방금 자연 상태로 도전했던 거는 실패를 했고 여기 보이는 거는 이제 제가 전에 일개미를 한 마리를 빼서 이제 신여왕개미랑 이제 합사를 며칠 동안 하고 나서 도전해서 한 방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홍가슴개미들이 어느 정도 이 친구에게 영양 교환을 하는 걸 제가 많이 봤었습니다. 이제 애벌레랑 알이 있는데 이게 신여왕이 낳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무튼 그래요. 뭐 부채거나 제가 홍가슴개미 이 친구는 현재 자연적으로 페로몬 복제를 한번 해봐라 하고 넣어봤는데 와, 이제 가시개미들이 여왕개미가 그렇게 많은 이유 중 하나가 이렇게 번식이 그리고 기생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 친구들은 홍가슴개미 군체로 사육할 예정이고 올해 두 개 중에 하나 성공한 느낌이 들어서 이 친구들은 영양분 좀 빡빡 먹이고 동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